안 되겠다. 나도 보자. 무슨 웃음? 하나밖에 웃음. 빌더 빌더. 아마 없는 듯 합니다. 같아. 아, 와. 자, 안녕하세요. 하이.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켄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균입니다. 내 이름 따라하지 마. 어, 뭐. 와, 와, 와. 이건 뭡니까? 이거 뭐죠? 이거 육개장. 배고팠어요? 배고팠어. 아까 샀어요. 먹으려고. 여러분,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있어서, 잠깐. 예. 네, 오늘따라, 조이풀 여러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켰습니다. 네. 알바 하고 있어요. 아, 파이팅. 알바 뭔지 알아? 알바 알지. 알바. 알바이트. 아르바이트. 아, 그치. 파이팅. 아, 잠깐만, 너무 덥네, 여기.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인데. 근데, 아, 그러네? 우리도 즐겨도 돼, 우리도. 어, 어린이야, 아직. 이런 어린이는 그런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가짐의 상태. 무슨 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린다. 나는 모르겠는데. 뭐야 자기가 말하면서. 잘생겼네요, 여러분. 예, 잘생겼다, 잘생겼다, 맞네요. 상균이 잘생겼죠, 여러분. Hello, hello from Indonesia. H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덥다. 더워요? 어, 더워. Take it off. 벗어요. 벗을까? 더워요. 네, 여러분, 이제 오늘 토요일이고, 그 연휴니까. 맞아, 연휴네. 어, 연휴니까, 여러분, 재밌게 놀아요. 푹 쉬시고,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맞아요. 쉬는 동안에 힐링 하시고, 네, 맞아요. 상균이 생각 많이 하시고, 켄타 생각하지 마시고, 켄타 생각 많이 하세요. 켄타 생각 많이 해야 돼. 행복할 수 있죠. 보고 싶어요. 저도요. 급하게 이렇게 라이브를 켰는데 머리를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지금. 야,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하니까 많이 오시네요. 와주시네요. 5,000명. 오늘 날씨가 또 좋더라고. 어, 맞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 너무 좋아요, 날씨가. 딱 한강 가서 맥주 마시고, 그 한강라면 먹고, 그거지, 거기서 그리는 거. 거기서 그리는 거. 먹고, 이제 돗자리 피워서, 거기서 그대로 잠자면, 이제. 목이 불리는 거지. 너무 좋아한데? 맞아. 맞는 말이네. 상균아, 켄타, 하이. 안녕하세요. 연휴인데 어디 가고 싶다. 아,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너? 일본 갈래? 일본? 네. 일본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왔어? 갔다 왔잖아. 나랑 또 가줄 순 없는 거야? 아니, 오케이. 여러분. 상균이한테도 가져가 했는데 상균이 괜찮다고 했어요. 그치? 왜? 그냥 오늘 어디 가고 싶어. 오늘 가고 싶어? 응. 나도 가고 싶다. 영화 보고 싶다. 어? 이런 날 영화지. 영화? 응, 영화. 영화 좋지. 상균 저기는. 아,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여기 있어요. 나도 먹어요. 여기 밥 여기 있어요. 안 먹었어? 일찍 먹었어. 어떤 영화? 모르겠어.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하고 있지? 요새는 Avengers Infinity War. 예, 핫하죠. 핫하죠. 예, you know what I'm saying? H.O.T.E. 핫. 예. 핫. 상균아. 와, 영어도 많네. 와. 여러분들 영화
봤어요? 어벤져스? 재밌더라고요. 라면 짱이야, 짱이야. 그쵸, 짱이죠. 저 진짜 라면 중에서 이게 제일 좋아요. 육개장. 홍보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 아니, 아니. 아, 홍보하는 거죠? 아니, 제가 좋아하는 라면. 라면 말고 맛있는 거 먹어. 이것도 맛있어요. 근데 아까 상균이가 소고기를 사준다고 했어요. 너가 사줘야지. 그래, 내가 하늘을 사야 된대, 사줘야 된대. 하트. 오, 중국말도 있고. 건니치와, 건니치와. 건니치와, 고난노, 미나상. 맞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젠, 오늘도 멋있어요. 라면을 먹고 싶어요. 하로. 고니치와. 이건 뭐야? 이거. 장균이 입꼬리 너무 예뻐. 입꼬리가 뭐야? 아, 이거. 이거. 어? 기억 적하네. 상현, 하트. 귀엽다. 귀여워요? 잘생겼죠? 그 얼마 전에 그 V앱을 하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어제. 저 더럽다고. 에? 아니요. 안 했어. 아니, 그런 있어서 질문이. 누가 제일 더럽고, 누가 제일 깔끔해. 그런 질문이 있어서. 그래서 굳이 걸자면 했지. 아, 누구랑 누구 있었는데? 어? 뭐? 누굴 골랐는데? 아, 제일 더러운 사람을 골라. 제일 더러운 사람도 한 명, 그리고 깔끔한 사람도 한 명 골랐는데. 네, 다 봤습니다. 굳이. 그래, 아, 나 봤었어? 봐준 거야? 어, 봤어. 아, 그래? 고맙네. 나는 진짜 더러운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깔끔해요. 이제. 근데 켄타가 말하는 건 약간 더리 섹시 이런 거죠. 뭔 소리야? 더리 섹시? 응. 그치. 그러니까 약간 남자답게, 남자스럽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상균이는. 됐나? 사실, 너한테 해명을 받으려고. 인스타 라이브를 켰어요. 아, 네. 인스타 라이브. 아, 그래서 한 거야? 응? 에? 그니까 어제, 아니야. 세상에. 왜 이렇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켄타야 혼자 할 때는 디스하더니 상균이 옆에 있으니까. 아니야, 디스한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디스하는 거 아니라. 저한테 영상편지 또 하셨잖아요. 영상편지를. 네. 다 봤구나. 네. 다 왔구나. 아, 웃겨. 어제 켄타한테 실망했다. 아, 사실이야. 아니, 사실이야. 어? 사실이야. 그래? 인정 아니죠? 네, 오늘 인스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 여기까지야? 네, 여기까지. 아, 그래요. 네. 아, 덥다. 갑자기 땀나네. 네. 자주 인스타 라이브 할게요. 자주 하고 여러분들이랑 많이 소통도 하고.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있는데. 네. 지금 몇 분 했죠? 아, 여긴가? 10분 전 됐네. 네. 저희는 이만 네. 인사를 드릴까요? 네. 금방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네.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네. 행복한 한가위. 왜? 한가위? 가위? 한가위 보내세요. 네.
네, 이상. 잘 주말 잘 쉬시길 바랍니다. 네. 빠이빠이. 빠이빠이. 좋은 주말 보내세요. 또 봐요, 여러분. 안녕. 선생님 왔다. 오. 안녕. 안녕하세요.